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뚝 시청합니다. 며칠 전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이재명과 박원순이 서울시장 시절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에 대북제재를 피해서 북한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암호화폐, 남북 간의 암호화폐 거래에 연루됐었다 하면서요. 오히려 한동훈을 공격하려다가 이재명과 박원순의 치부를 찔렀다. 그때부터 나왔던 얘기가요. 김의겸이 남자 추미애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왜 남자 추미애인가? 추미애가요.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8년에요. 민주당 쪽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걸 붙잡고 보니까 그게 드루킹이었고요. 드루킹 일당이 대개의 경우 이쪽 보수 정치 세력들에게 악플을 달고 그거를 댓글 조작을 하고요. 킹크랙 같은 걸로 계속해서 그냥 대량 댓글 조작을 했는데 어쩌다 한번 역댓글이라고 해서 이쪽 문재인 쪽 가는 댓글을 단 건데 그걸 보고 추미애가 신고를 하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딱 잡아보니까 드루킹이 잡혔고 그 뒤에 김경수가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부정선거로 탄생한 정권 아니냐. 그 김경수는 아직까지 감방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미애의 똥벌인데 이 김의겸이 남자 추미애의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쭉 살펴보니까 거의 그게 확실치 됩니다. 김의겸은요. 남자 추미애의 반열에 등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의겸이 이 폭로를 통해서 암호화폐, 제일 그 암호화폐 중에서 거래량 1위가 비트코인이고요. 2위가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인데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개발에 참여했던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그리피스라고 하는 인물에 다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그의 과거 행적에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피스의 행적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이게 2019년 11월 30일에 중앙일보가 버질 그리피스라고 하는 미국인이 기소됐다 하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런 겁니다. 미 법무부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 36세를 2019년 4월 평양을 방문해 암호화폐를 이용해 미국의 경제 제재를 회피하는 기술을 북한에 전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게 이제 2019년 11월 29일에 미국 법무부가 발표를 합니다. 그 죄명은 뭐냐? 긴급경제조치법이라고 하는 미국의 법률이 있는데 이건 뭐냐? 미국 재무부의 허가 없이 북한에 상품과 서비스, 기술 수출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재무부의 허가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이게 허용이 되는데 이 긴급경제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걸 하면요.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합니다. 그 뉴욕 연방검찰이요. 2019년 11월 28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그리피스를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근데 뉴욕 남부 연방검찰의 기소에 따르면, 암호화폐, 이더리움 전문가인 그리피스가 2019년 4월에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회의, 여기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고요. 거기서 블록체인과 평화라는 타이틀로 프리젠테이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과 평화라고 하는 이 프리젠테이션은 북한 당국과 사전에 조율된 주제였다. 그리고 그 청중은 누구였는가? 오디언스는 북한 관료들로 이루어진 100여 명이 그의 강연을
귀담아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 주최 측인 북한 당국이 그리피스에게 특별히 요청한 것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잠재적으로 돈 세탁과 미국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달라. 이런 특별한 주문도 했다라고 합니다.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 그리피스, 강연자인 그리피스에게 요 암호화폐, 이더리움, 그 다음 블록체인 기술, 요런 것들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고강도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데, 그거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아주 유용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달라. 그러니까 북한 관료들 100여 명, 핵심적인 관료들 100여 명을 거기다 앉혀놓고 그거를 그냥 교육을 시킨 것이죠. 예. 그래서요, 그때 뉴욕 연방 검찰청에 제프리 버먼 검사가 성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리피스는 북한에 가치 있는 고급 기술 정보를 제공했으며 북한이 이 기술을 돈 세탁과 미국의 제재를 피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렇게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때요, FBI, 미국 연방수사국이 별도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렇게 냈어요. 북한이 핵무기 완성 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금과 기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미국인이 우리의 적을 도려했다는 점이 매우 잘못됐다. 그러니까 미국인인 그리피스가 우리의 적인 북한이 핵 개발, 미사일 개발하는 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점이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요, 그 연방검찰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피스가 북한하고 한국 간 암호화폐 교환을, 그러니까 남북 간의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계획했었다. 그러니까 요 2019년 4월 평양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리피스가 남북 간의 암호화폐 이동을 수월하게 만드는 방안을 그 작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밝혔습니다. 실제 이 평양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리피스는 어떻게 했는가? 북한을 그때 평양을 떠나면서 그리피스가 자기 부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북한과 한국 경제 관계를 연결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남북한을 연결하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남북한 경제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될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부모에게 보냈다고 하고요. 또 한 달 후인 2019년 5월에는 자신의 동료에게 평양과 서울 사이에 합동 블록체인 컨퍼런스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다. 북한이 매우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실제 두 달 뒤인 2019년 7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협이 공동 주최하고 북한 사람들이 대거 참석하는 그런 회의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근데 아태협이 자기들이 발행한 백서에서요, 그 행사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북한을 포함한 12개 국가가 참석한 블록체인 연방 국제대회다. 블록체인 국제대회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피스가 2019년 4월에 평양에 가서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나서 자기 부모와 친구, 동료에게 보낸 게 그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2019년 7월 그랬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태협이 실제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의 미술품을 NFT, 대체 불가 토큰, NFT 기반으로 거래하는 그 이더리움을 2020년에 태국 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요. KBS 간부가 거기에 1,000만 원 투자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실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제 실행에 옮겼어요. 예. 참,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경기도 아태협의 이 필리핀 행사가 끝난 다음인 8월에 그리피스가 또 휴대전화 메시지로요,
한국에서 북한으로 암호화폐를 이동시키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미국 그 방송사인 MBC가 보도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사람2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 수신자가요. 그렇게 하면 그게 지금 UN의 대북 제재 위반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린피스가 맞다 그렇다 대북 제재 위반이다. 그러니까 그 그린피스를 기소할 때 미국 연방검찰이 그린피스는 이게 대북 제재 위반이고 미국의 현행 법률인 긴급경제조치법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했다. 그 범행의 고의성, 의도성이 충분하다. 근데 그게 다 입증이 된 거죠. 그리고 그린피스는 이 남북 간의 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그런 방법도 찾았다는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인 이상 현행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그 미국의 법망을 벗어날 수 있는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하려고도 했다. 그리고 평양에 어떻게 가게 됐는가? 미국 국무부에 방북 허가를 신청했는데 미국 국무부에서는 당연히 노한 거죠. 노 거절당하니까 이 그리피스가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거기에 북한 대표부가 나와 있죠. 거기를 통해서 비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100유로를 지불하고 그 북한 들어가는 비자를 받았는데 그 비자를 받고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 북한에 비자만 갖고 들어가게 되면요. 여권에는 그게 남지 않아요. 여권에 북한 비자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그 비자는 별도로 이렇게 발행해 줍니다. 요걸 제가 이제 썸네일, 여기 사진으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 그리피스는요. 이 컴퓨터 거의 천재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공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 뭐, 제일 유명한 데가 MIT고요. 또 동부의 버지니아 공대 이런 데도 유명하고요. 또 서부에서는 스탠포드 공대 유명하고요. 캘리포니아 공대, 칼텍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칼텍에서 컴퓨팅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런 수재라고 하고요. 대학 시절부터요. 아주 그쪽 방면으로 능력이 출중했다. 예? 자동 판매기, 동전 세탁기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이걸 공짜로 이용하는 방법을 퍼뜨렸다가 결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할 정도로 이런 것들 컴퓨팅에는 아주 천재적인 기질을 발휘했고 그래서 이더리움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 해킹, 그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굉장히 유명 인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 인사고 해킹 관련 국제 컨퍼런스에 단골 연사로 초청이 된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피스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작년 9월 27일에, 2021년 9월 27일에 첫 공판이 열렸는데 이 그리피스가 깨끗하게 자신의 범죄 행위를 다 인정했습니다. 다 인정했어요. 예. 그리피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의 이더리움 노드, 노드라는 거는 네트워크상에서 연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간의 그 거래가 되도록,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직접 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아트협이 태국 시장에 그거를 그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태국 시장으로 이더리움 암호화폐 거래를 하게 되면 이 제3국인 태국에서 또 북한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더리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겠다. 근데 그걸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는가?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려고 했다. 이게 작년 9월 이 그리피스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때 미국의 검찰이 그리피스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재판 과정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2018년 8월 17일 이더리움 관계자와 그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서울시장을 언급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북한의 그 암호화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서울시장 박원순이에요. 그러니까 박원순이, 예, 이 그리피스가 텔레그램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박원순이 북한이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박원순이 얘기했다고 그리피스가 이더리움 관계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리피스가 한국은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는 것 같다. 왜? 서울시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그 위법인데 아니, 한국에서는 되나보다. 한국법을 잘 모르니까 한국도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 그리피스는 한국법을 잘 모르니까 한국은 그런 제재를 위반하는 게 허용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박원순이 실제 그걸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반역 행위를 한 거죠. 반역 박원순이. 예. 그리고 그 그리피스 이메일 기록을 보니까 이 서울시하고 협력을 추진한 정황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 이더리움 관계자가요. 예, 서울시와 협의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요. 예, 서울에 이더리움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북한에도 유사한 연구시설을 서울시가 지원해서 만드는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100%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더리움 관계자가 그리피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피스가 2019년 4월 평양에서 그 회의가 끝나면서 자기 부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 저는 앞으로 남북한 그거 암호화폐 기반으로 그거를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뻥이 아니고 그대로 다 진행이 됐고 그 배후에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었고 또 쌍방울 아태엽 이재명 이쪽이 있었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피스가요 작년 9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고 미국에는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그 재판에 협조하게 되면 형량을 좀 깎아주는 형량 조정 협상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판에서 모든 걸 다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 공판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63개월 최장 최고 징역 20년까지 가능한데 63개월 5년이 넘잖아요. 5년하고도 3개월 이거를 받게 됐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김우겸이 참 큰일 했네요. 그리피스, 저도 사실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뭐 그런 사람이 얼핏 희미하게 어디서 들은 적은 있지만 요번에 김우겸 때문에 이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을 집중 추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 김의겸 의원님 덕분입니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이재명과 박원순의 이적행위, 반역행위가 김우겸을 통해서 입증이 돼가고 있다. 김우겸은 남자 추미애의 반열에 올랐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